어려운 게꽤 있어서 보세요. 2번은 쉬워서 그냥 일단 문장만 살펴보고, 자, 1번, 3번, 4번이 셋다 어렵습니다. 자, 1번은 첫 문장이 어렵고, 요 1번도 어법 낼 거리가 참 다르네요. 잘 보세요. 자, 1번. 글의 제목. 왜 멈췄어? 자, 왜 멈췄어? 자, 1번 보자. 그렇게 쉬고 싶니? 자, 1번 봅시다. 어려워요. 첫 문장 말 자체가 어려워.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자, 어법 처음부터 등장한다 보세요. 뭐니? 감옥적어. 뭐는 안 된다? That, what, 당연히? 야, 씨발, 야. That, what, 당연히 안 된다. 제가 이 시간만 되면 마음이 급해요. 중요한 게 뒤에 막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막 신나서 설명하다 보면 5분 남았어. 너희들 웃고 있어. 회심의 미소. 아, 저 새끼 오늘도 걸렸다고. 특히 내가 정치 얘기하고 나서 정신 차렸을 때. 야, 여러분, 진취적인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막 존나 감동적인 얘기 한단 말이야. 스스로 만족해. 그리고 다 치기를 봐. 15분 남았어. 너희들은. 아, 오늘 그러지 않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문장에서 중요한 건 감옥적어, 진목적어고. 감옥적어, 진목적어가 너무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어법 세트가 있죠. 인만 써라. 또 뭐다, 이거. 이 목적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안 된다. 또 하나 뭐니, 이거. 여기에 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다섯 개 동사 뭐라고, 이거? M, T, B, F, C, make, think, believe, find, consider. 이거는 뭐다? 반드시 감옥적어, 진목적으로 쓰면서 뒤에 진목적어 반드시 투부정사가 돼야 되는 다섯 개 동사다. 언어 습관으로 굳어졌다. 기본적으로 세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투부정사 써야 된다. 이 동사 외에는, 자, 이게 왜냐? 이 동사 외에는 감옥적어, 진목적어 선택이고요. 그 진목적어, 감옥적어, 진목적어의 동명사 쓰는 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돼요. 하지만 이 다섯 개 동사 반드시 find it, make it, believe it, consider it 라고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특이한 문법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영작할 때, 말할 때 써먹어요. 민정아. 자,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깨달아요. 어렵다는 걸 바로, 자, 보세요, 이거. 이것도 하나의 내용으로 묶어주는 게더 적절해. 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봐. 역사 속에서 사건들을 따로 아이솔레이 분리시켜서 진목적어 2예요. 그 사건들의 영향이고, 어포는 뭐랑 똑같다고? 오이랑 똑같다고. 임팩트나 인플루언스란 명사 동사 뒤에 오는 항상 뭐라고? 이건 어디에 끼치는이라는 해석이 가장 적절해요. 사회에 끼치는 그 사건들의 영향을 주자. 다시 보자. 자, 진목적어. 역사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몇 가지 사건들을 아이솔레이 분리시킨다는 게 따로 떼는데, 이렇게 픽업 따로 떼어내서 그 다음에 그 사회에 끼치는 그 따로 떼어낸 사건들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건 어렵다는 걸 깨달아요. 뭐할때 바로 그 따로 떼어낸 사건들이 너무나 잘 우븐이라는 건 뭐의 PP라고 몇번 나왔죠? 뭐의 PP? 위브의 PP라고. 위브가 뭐니 이게? 직물동을 잘 이게 촘촘히 짜고 엮어놓은 걸 위브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 이 사건들이 너무나 잘 짜여져 있을 때, 어디 안에 계속적인 삶의, 자, 타피스트리라고 밑에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삶의 연속적인 여러 가지로 잘 짜여진 직물 속에 이 사건들이 너무나 잘 짜여져 있을 때, 어떤 사건만 툭 띄어내서 이게 정말 큰 영향을 끼쳤어. 라고 주장하는 건 어렵다는 걸 깨닫는, 뭐 개소리야,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이런 얘기야. 자, 보세요. 지금의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맞게 된 현실. 이 현실이 나오기까지 특정 사건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니?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사건이 다 맞아떨어진 거잖아. 그지? 뭐 촛불집회서부터 탄핵정국서부터 전부 다 이런 것들. 트럼프 노벨상 노리는 것부터 모든 게다 맞아떨어져서 지금의 현실이 나온 거 아니야. 여기서 특정 사건만 딱 띄어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촘촘히 짜여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벤트만 딱 집어내서 이게 영향이 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그래서 여기에 however라는 역접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보세요. 왜 역접이 일어났는지. 여기까지 뭐라고? 야, 특정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어려우란 얘기라고. 그러다가 왜 들어갔냐? 뒤에 보세요. 그러다가 반대로 보자. 그러다가 나서 뒤에 무슨 내용 나올까? 그러나 뭐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특정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그게 바로 뭐다? 증기 철도가 존나 중요해 내리는 거예요. 오늘 질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잡히는 거야, 바로.
증기철도가 어떻게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이렇게 돼요. 자, 그리 보자. 그러나 하나도 그 다음 어법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봐봐 이거 너네 이거 틀리기 쉬워. 자, 봐봐 주어 동사가 분명히 들어갔죠. 그지? 그지? 야 봐봐 주어 동사가 들어갔지. 진호아 앞에 봐. 주어 동사 들어갔죠. 그럼 뭐 여러분 하는 거예요? 뭐한 거예요? 분명히 뭐가 들어갔어. 근데 진짜 개빠르잖아. 진짜 개빠르지. 자, 주어 동사가 들어갔죠, 그죠? 제가 한 장대 이렇게 그 저기 동시에 10명한테 팍팍 보내겠어요. 아, 수업시간에 말고 대학생 때. 근데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 해주세요. 그중에 한 3, 4명 걸리니까. 그냥 장애인이잖아. 이거지. 어망을 뿌리는 거지. 쫙 받아라! 이러면서. 믿기 먹어라! 이러면서 뿌리는 거지. 그중에 몇명 걸려? 그럼 이제 밥 먹다가 이제, 너나 좋아.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나중에 얘기 드리고. 자, 보세요. 이거 잘 봐, 어법.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because가 답이 될것 같단 말이야. 근데 아니에요. 보세요. 자, 봐봐. 자, 봐봐. 자, 이걸 봐봐. You are happy. 이거는 앞에 because니, because of니. 왜? 주어 동사 들어갔죠, 그죠? 네가 행복, 뭐야? 네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죠? because가 맞죠, 100%, 그죠? 근데 봐봐. 내가 한 단어를 딱 추가하면 because 안 돼. 바로 의문사. how를 넣어볼까? 자, how를 넣어볼까? 어떻게 돼? How 하고 How가 예쁨이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돼? How happy 그다음 뭐가 돼? How happy you are. 해석해 봐봐. 뭐니 이건?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뭐가 돼버려? 전체가 명사의 덩어리로 묶여버리잖아.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사실로 되기 때문에 그죠? How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바뀐다. 그럼 얘는 뭐야? 절이야 아니면 명사야? 명사로 봐야죠. 뭐가 봐야 돼? Because 뭐가 봐야지. 그거야 그거. How가 없다면 얘는 지금 임베드가 뿌리 박다거든. 그래서 임베디드가 요아 뒤로 들어가서 증기철도가 현대 세상의 발전에 뿌리 박혀져 있다. 아, How가 없으면 주어 동사가 되면 because가 맞아요. 하지만 How가 들어감으로써 보세요. 해석이 뭐가 되냐면 바로 증기철도가 현대 세상의 발전에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라는 명사의 덩어리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 자리다? 전치사 자리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because of가 들어가요. 이게 정말 헷갈리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요거 어법. 그 어법 낼 거리가 정말 다분하고 그 뒤에 혼합 과정법까지 나와요. 이거 어법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자, 우리 또낼수 있는 건 이게 뿌리 박혀져 있는이라 PP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두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다. 주어인 증기철도는 뿌리 박혀져 있는 BPP가 맞기 수동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법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증기철도가 현대 세상의 발전에 굉장히 많이 뿌리 박혀져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증기철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이렇게 돼요. 우리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은 직접적인 결과인데 바로 innovator 뜻이 뭐죠? 혁신가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고. 두 번째는 자, 이게 뜻이 뭘까? 비전 뭐죠, 이건? 비전? 앞으로 내가 꿈꾸는 거고죠. visionaries 뭐다 그러면 명사입니다. 사람들보다 몽상가가 돼, 몽상가. 몽상가들, 그다음에 디자이너와 근로자와 일하는 사람과 일상의 사용자들의 결과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고 발전시켰어요. 증기철도를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현재의 세상입니다. 자, 그다음도 잘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걸 봐봐. 헤드 보는 순간. 이제 이상하잖아. 원래 올 자리가 아니잖아. 그다음에 뒤에 주어가 있고 PP가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 한 단어? 그렇지, if를 떠올려야지. 원래보다 뭐다, 이거? if 하고 주어가 that, developmen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had 하고 다시 들어갔죠? had not, happened가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장이라고. 근데 이게 if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어랑 조동사를 도치시켜야 돼. had가 조동사로 인식되기 때문에 had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if를 넣어서 원래 순서대로 쓰시든지 어법보다 뭘로 낼까 그러면 뭐라고 쓰면 틀려요? 그냥 주어 지금처럼 if를 지우고 주어 head 나 pp는 안 되지. 그지? 이렇게 쓸 거면 if를 써주든지 터치시키든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문장은 혼합 가정법의 문제를 낼수 있는 꼬리가 됩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if가 들어간 문장의 동사의 시제가 head pp이기 때문에 if가 아닌 문장의 동사의 시제도 뭐여야만 돼? if가 아닌 문장의 동사 시제도 조동사 would, could, might 나온 뒤에 그 뒤에 head pp가 붙은 뭐 would, have pp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뒤에 시제가 뭐니? 우드만 있고 뒤에 헤브피피 있어 없어? 없지. 왜? 보세요. 그럼 얘는 지금 뭐 반응이 없니? 얘는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 왜 이래? 과거 완료로 써야 되고 뒤에 거는 과거 완료가 아니 그냥 가정법 그냥 과거로 써야 돼. 시제가 짬뽕 되게끔 써줘야 돼. 이걸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써줘야 되냐? 혼합 가정법을 시험 문제 내려면 항상 시간상의 단서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반드시 시간상의 단서가. 그래서 얘는 뒤에는 가정법 과거로만 써줘야 돼. 얘까지 헤드 PP가 들어간 헤브 PP로 써주시면 안 돼요. 자, 보자고. 해석을 해보자고. 이풀 넣어서. 만약에 그러한 증기철도의 발전이, 자, 이슨 증기철도면 증기철도가 발전했던 혹은 뭐 발생했던 있는 그대로 옛날에 발생했던 그대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옛날 얘기잖아. 증기철도가 발전한 건 옛날이죠. 그래서 과거로 해석되게끔 헤드피피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 옛날에 그게 발전한 대로 발전하지 않았다면 민정아, 자 우리는 보세요. 아주 다른 사회의 오늘날 이거는 지금 얘기잖아. 그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아주 다른 사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과거로 되게끔 가정부 과거를 헤드피피를 넣어주고 뒤에는 오늘날이란 단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 해석되게끔 우드하고 동사 원형만 써줘야 된다고. 얘까지 과거 완료 가정법으로 넣어주면 해석이 과거가 돼버리거든. 안 돼요. 혼합 가정법은 이처럼 시간상의 단서가 주어졌을 때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합니다. 낼 수 있는 단서가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영작으로 외워오실 거예요.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외워갖고 시험을 잘 보시길. 자, 그 다음 봅시다. 숨을 안 쉬고 있었네. 자, 그 다음, 요거는 거의 틀림없이라는 단어예요. 거의 틀림없이. 자, 상당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당수의 문제는 간접적인 결과입니다. 바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의 간접적인 결과물인데, 19세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 이제 갑자기 문제가 왜 나오냐면, 이제 문제도 옛날에 발생한 거야. 그 뭐, 철도가 만들어 문제가 발생했나봐. 그 문제가 오늘날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철도는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뒤에 보세요. 자, 그 뒤에 중요한 것도 이것도 역법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뒤에도. 자, 그러나 이게 또 덧치가 됐어. 여러분, 이게 기억납니까? I love you. A가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A가 B가 나도 너 사랑해. I love you too 라고 안 하지. 영어에서 뭐라 그래? So, do, I로 가죠. 일반 동사 do로 봤지. 그치? so는 뭐니? 역시 그러하다. 내용을 봤단 말이야. So, so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도치가 되는 거야. so do I로. 똑같은 구조예요. so가 그래서 뭐야? 역시를 추가해 준 거야. 그러하다. 역시. 뭐, 그래서 뒤에 도치가 된 거예요. 도치 안 시키면 틀려요. 왜 비동사가 왔냐고? 앞에 동사가 뭐기 때문에? 비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가 돼도 안 되는 거지. 비동사, 비동사로 받아져 있기 때문에. 자, 해석을 해보면 보세요. 자, 다시 앞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당수의 문제는 바로 19세기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 결과예요. 그러나, 그죠? 그러나, 해결책도 또한 그러합니다. 해결책도 또한 뭐다? 바로, 그때 19세기에 생겨난 간접적인 결과물입니다. 줄여서 비동사가 똑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철도가 생기면서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 문제 뒤에 나와요. 지역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돼. 철도가 다 흥고 다니니까 그 지역 고유의 고유함이 남아있니 없니?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안심해라. 그러나 뭐다? 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뭐도 동시에 일어났다. 그때 발생했다. 해결책도 동시에 나왔다. 그 해결책이 뭐다? 철도가 다 흥고 다니면서 지역성이 없어졌다는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뭐다? 통합성이 생겼다.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뒤에 예시로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 보자. 천남없이 내용이 그지? 자, 보세요. 근데 이런 걸 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논리구조로. 다 대학가 써먹어요. 자, 그 증기철도의 인트로덕션 소개가 아니라 무슨 물이니까 도입. 도입 덕분에. 자, 이제 문제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요. 자, 우리는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일부, 바로 영국의 지역성이 어떠한 느낌을, 지역성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철도가 다 훑고 지나가니까. 근데 보세요. 안심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자, 우리 잡으세요. 마지막 어법. offset, 이게 뭐라고? offset 뭐라고? 무엇을? 까먹니 벌써? offset 뭐라고? 무엇을? 상쇄시키다. 비슷한 단어 우리 저번 주 주말 수업에서 봤어요. 뭐지? 상쇄가 뭐니 이게? 일로 쳐서 넘어간 걸 반대로 쳐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 상쇄잖아. 뭐니? 카운터 밸런스랑 비슷하게 쓰죠. 카운터 밸런스. 뭐라고 그때? 수초 토끼 연습에서 했잖아. 반대의 힘으로 균형을 맞춰주다. 나만 기억해. 자,
여러분이 시험 볼 건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자, 봐봐요, 그죠? 대신 앞에 있는 지역성, 혹은 지역성을 잃어버린 걸 어쨌든 받으시면 돼요. 다시. 우리는 잃어버린 지역성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자, 보세요. 우리가 지역성은 잃어버렸지만, 자꾸 오지게다 그러지. 지역성은 잃어버렸지만, 보세요. 요게 생겼다. 뭐가? 영국의 통일성. 영국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돼요. 통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지역성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발전해서 발달했을 때, 생겼을 때, 지역성이 없어졌다는 문제도 생겼지만, 동시에 뭐도 생긴 거다? 그 문제를 상쇄시킬 만한 해결책이 동시에 나온 거야. 뭐, 새로운 통합성이라는 게 나오게 됐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그러니까 철도는 뭐다? 영국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킨 요인 중에 가장 최고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어법 중요한 거. 자, 해석은,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뭐로 하시면 돼. against. 근데, 보세요. 항상 against 주의하셔야 될 게, against는 언제 쓴다고, 이건? 앞가디가 뭐다? 적대관계, 반대관계라고. 앞에는 뭐라고, 이건? 잃어버린 지역성. 뒤에는 뭐니? 새로 생긴 통일의식. 두 개 관계가 어때? 적대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로 해석은 하지만, to나, 위드나 쓰면 안 된다고요. 영어 문법으로 봤을 때 뭘 써야 돼? against를 써야 돼. 이거 정말 어법 내기 좋습니다. 이 수능에 난 내고 싶어. 내가 만약에 수능 출제 위원이라면. 애들 많이 틀리게. 근데 수능이 이렇게 어렵게 안 돼. 어쨌든, 잘 알아두자, 이거. 어법 낼 거리가 함정을 팔 수 있는 게 정말 다분합니다. 자, 넘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3번까지밖에 못하겠는데, 자, 3번은, 보세요. 3번은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어요. 보세요. 3번까지 마무리하자. 이 풀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못한 운전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뭐 2, 3초 뒤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렇게. 자, 해비는 혼잡하지만 자유로운 흐름의 고속도로 교통에서 무언가가, 예를 들자면 사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특이할 정도로 혼잡한 엔트리, 진흙 같은 거 말이죠. 자, 인터체인지가 인터체인지라고도 하고 여러분 답지에 나들목이라고 돼 있길래 나들목을 설명할게요. 나들목이 뭔지 아니? 건널목 아니야. 어? 아이스. 그래, 아이스 줄여서 아이스인데. 인터체인지. 뭐냐면 그 고속도로가 있죠, 그죠? 고속도로가 있으면 평촌에 바로 여기 그게 있는데 고속도로 이제 이쪽 가는 방에 오는 방향이면 들어가는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있죠, 그죠? 들어가는 방, 들어가는 길. 또 뭐가 있니 여기서? 또 반대로 또 빠지는 쪽이 있죠. 뭐니? 나오는 길. 합쳐서 나오고 들어오는 길목, 나들목이. 나들목. 고속도로 진입하고 빠지는 나들목이라고 그래요. 나들목의 특징이 뭐냐? 나들목의 특징이 봐봐. 차가 막 웰링 달리지, 그지? 거기에 새로운 차가 합류를 하죠. 그럼 가끔가다 어떤 경우 발생하겠니? 차가 이제 부딪히고 가진 애가 뭐 범퍼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나들목이야 부딪혀볼까? 이제 뭐 차가 이제 약간 막히는 진입하면서 막히는 경우 발생을 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들목에서 혼잡하게 뭔가 진입하는 그러한 경우에 이걸 썸띵으로 받은 거야. 그러한 무언가가 하게 만들어요. 몇몇 운전자로 하고 슬라임이 뭐라고 이게? 슬램 덩크가 뭐다? 볼대를 세게 내려치는 거. 슬램이란 그겁니다. 확 세게 내려치는 거. 그래서, 그들의, 그 운전자의 브레이크를, 굉장히 강하게 밟게끔 만듭니다. 나들목에서 왜냐면, 들어오고 나오고 하다가 앞차가 있기 때문에 멈춰있던 거 그러면. 자, 그다 보세요. 자, abrupt가 뜻이 뭐죠? 갑작스러운. 자, 그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속도 줄임 뭐다? 감속. 갑작스러운 감속은 또 하게 만드는데 보세요. 요게 목적어, 목적어입니다. 뒤따라오는 그 운전자들을 바로 그들의 브레이크를 세게 밟게 만듭니다를 잘 봤게 봐봐. 앞에가 나들목에서 앞에 차가 있네 교통사고가 났네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겠죠, 그죠? 급정거까지는 아닐지라도 감속을 한단 말이에요. 뒤에 차도 어떻게 돼? 내가 감속하니까 또 감속해. 그럼 그 뒤에 차도 어떻게 돼? 또 줄이고 이 뭐다? 바로 연쇄반응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래서 이게 B의 지금 체인 리액션으로 나중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쇄반응이라든 연쇄반응 죽이지. 자, 보세요. 연쇄 반응을 파악하시고, 자, A로 보시면, A는 읽어보면, 이제, 일단, 뭐, 딱히 틀렸다는 부분을 잡아낼 수는 없는데, 좀, 뭔가 이제 어색한 부분도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A는 우리가 질문의 이해를 위해서. 왜냐면, 요게 일단 먼저 설명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읽어보자고. 그러니까 A는 읽었다고 치고, A는 근데, 뭔가 물음표는 없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까지만 파악하고, B로 가서, 요걸 읽는 순간, 또 이게 결정적이잖아. resulting 뜻이 뭐라고? 동의어, 여러분, 동의어, 그때 우리가 다른 질문에서 요게 나와서 요거 동의어로 정리했어요. 동의어로 뭐가 나왔냐면, 니네 그때도 대답 못했어. resultant가 나왔죠. 동의어 resulting이고, 뭐지 이건? resultant 뭐지?
그 결과로 나오는 일한테 형사로 동의입니다. 그 결과로 그래서 이걸 연결되는 거야. 앞에 상황이 있고 브레이크만 밟아 그 결과로 나오는 연쇄 반응이 갑자기 변화시키게 되어 교통의 흐름을 변화시키는데 전체 구조는 change A into B입니다. A를 B로 바로 평균 이거 이제 그 이거 이제 아마 그 지금 뭐지 시속 몇 킬로가 아니라 마일로 썼는 거죠. 미국에서 온 건가 봐. 그래서 시속 50 평균 50마일 정도의 교통 흐름을 그 원 앞에 있는 교통 흐름입니다. 그 교통 흐름으로 바꾸는데 그 교통 흐름에서는 모든 자동차가 이동을 하는데 자 락스텝 뭐지? 뭘 묘사하는 거? 락이 뭐지? 락이 자물쇠, 잠그다. 락스텝 뭐니 이건? 발과 발이 서로 간에 맞물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은 채로 가는 걸 락스텝이라고 그러고 그 부사가 돼서 딱 바짝 붙어서가 됩니다. 앞뒤 간격 없이. 바짝 붙어서 모든 자동차가 이동하는 바로 5에서 20마일 정도의 속도로 변형, 바꾸게 됩니다. 이해되니 이거? 앞에 연쇄 반응이 짝짝 일어나서 뭐야 안 부딪히려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 자 이게 이제 전체 그림이고 이 전체 그림에 대한 거를 이제 모델로서 만드는 게 뒤에 설명이 이어져요. 이게 어떤 모델로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러한 현상, 연쇄 반응으로 짝짝 멈추다가 속도가 다 느려지는 현상은 그것은 모델로 만들어질 수학 같은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exploit 뜻이 뭐라고? exploit 뭐라고? 나쁜 뜻으로는 착취하다. 일반적으로는 이용하다, 활용하다. 활용함으로써 무엇을? 자 보세요. variant란 단어에서 A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요. 바로 그 변형한 걸 이용함으로써 뭐에 대한 변형이냐면 흔하게 인용되는 안전 규칙이고 하고 뒤엔 동격이에요. 이 안전 규칙이란 뭐냐? 운전자 얘기를 잘 이해해야 돼. 운전자는 있어야 된다는 규칙입니다. 바로 안전에 관련 규칙. 2, 3초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운전자가 따라가는 자동차니까 자기 앞에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자기 앞에 있는 자동차에 2, 3초 뒤에 머물러야 한다는 안전 규칙을 살짝 변형해서 이용하면서 뭔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걸 살짝 변형한 게 바로 2, 3초가 아니라 1.8초 뒤에 있다로 A로 근거가 완성되는 거예요. variant라는 단어에서 살짝 변형한 건 A가 지금 1.8초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읽으면서 내가 이해 못할 거 같아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1m 뒤엔 이해되지 그죠? 앞차보다 1m 뒤 이건 이해되죠. 근데 2, 3초 뒤에 시간과 거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안 떠오르잖아.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자동차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이 A 지점이에요. 여기서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앞에 차가 지나가. 지나가고 나서 3초라고 치면 3초. 3초 규칙이라 치면 3초 규칙이 뭐냐면 자동차가 지나가고 나서 1, 2, 3초 뒤에 앞에 있던 자동차가 지나간 그 지점을 지나게 되는 거. 이게 3초 거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시간으로서 거리 단위를 되는 거야. 가다가 그럼 이제 보세요. 앞차가 왜 2, 3초 안전 규칙을 하냐면 가다가 급정거했어. 그러면 얘 지금 얼마 여유가 있어? 3초 여유가 있죠. 3초면 어떤 속도든지 간에 브레이크 잡았을 때 얘랑 안 부딪힐 수 있는 거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2, 3초 안전규칙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2, 3초 안전규칙. 근데 보세요. 이해되니 이거? 왜 초라는 개념으로 거리를 말하는지? 근데 이거를 몇 초라고? 1.8초 규칙으로 이제 변형을 시킨 거예요. 뭐니? 상당히 붙은 거리지. 그지? 좀 위험한 거리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걸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뒤엔 이해가 치죠. 보세요. 자, 가정해 보세요. 모든 운전, 이제 이 variant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정해 보세요. 모든 운전자가 바로 그 자동차들, 그들 앞에 있는 자동차 1.8초 뒤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안전 규칙보다 좀 더 이제 더 가까이 붙은 상태란 말이야. 이해되니 이거? 언제든 멈춰야 되는 좀 그러니까 약간은 또 위험한 상태라고 안전 규칙을 넘어서는. 자, 그런데 뭔 소리야? 놀래라 씨. 슬라임 다시 만들었대. 자, 게임 얘기. 자, 보자. 자, 그 상황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2, 3초 안전규칙 깨고 1.8초로 가까워졌단 말이야. 자, 그 상황에서 도로가 좀 더 붐비게 된다는 얘기는 도로에 뭐가 많이 나온다? 자동차가 많이 나와요. 그죠? 자, 봐봐. 여기서 이해 잘해야 돼. 도로가 좀 더 붐비게 됨에 따라 자동차 사이의 거리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좁아지겠지. 도로가 장소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동차 많아져 보니 간격이 좁아지겠지. 그죠? 자, 봐봐. 간격은 디미니시가 줄어들어야만 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자, 그 다음을 이해 잘해야 돼. 자, 그러면 그 속도는 어떤 속도냐? 1.8초 뒤에 있어야 한다는, 있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 속도도 그에 따라서 또한 줄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봐봐. 지금 도로에 차가 많아졌어, 그지? 간격이 줄어들었죠? 거리는 지금 조절이 돼, 안 돼? 도저히 안 돼. 차가 많아서 거리는 지금 한정돼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조절할 수 있는 건 뭐다?
속도밖에 없는 거죠. 속도. 이해되니? 거기서 1.8초라는 속도가 이게 브레이크 밟으려면 거리는 조절 못하니까 내가 뭘 줄여야 돼? 1.8초 안에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인다가 나오는 거예요. 속도. 이해되니 이거?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운전 안 하시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저 면허 작년에 땄죠. 운전 못해서 이거 이해 못했을 겁니다. 운전하니까 이해되더라고. 아 이런 얘기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속도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속도를 줄여야만 합니다. 하고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시 방점을 찍는다. 자 보세요. 줄임으로써 평균 거리 뭐 사이에서 자동차 사이의 평균 거리를 줄임으로써 이 is은 뒤에 있는 요 교통 흐름을 받아요. 교통 흐름이 포함하고 있는 교통 흐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들의 평균적인 거리를 줄임으로써 그죠? 줄임으로써 각각의 운전자 그 교통의 흐름 속에 있는 각각의 운전자는 impose가 동사로 뭐라고 이게 부과하다라고 책임이나 의무나 비용 등 비용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뺀 나머지 다른 운전자에게 그 흐름 속에 있는 뭐함으로써 그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늦추게 함으로써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거다. 자 뭐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바로 뭐에 대한 설명 바로 어떤 차가 감속을 하면서 그에 따라 뒤따라오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특정 자동차들이 감속을 하면서 생기는 결과는 뭐다? 모든 운전자가 속도를 늦추게 되더라. 라는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왜? 바로 앞에 몇 초 뒤에 있다는 그 안전 규칙이나 어쨌든 그 룰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는 조절할 수 없음으로 뭐다? 속도를 줄이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뭐하게 된다? 속도가 다 줄어들게 되더라.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고속도로 막힐 일이 없는데 아 비법도를 왜 막히지? 아 이런 원리 때문에 막힌다. 설명을 한 거. 어렵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지금 요거 못했는데 내신 대비 들어가면 다시 채워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자 과제가 꽤 있어요, 그죠? 일단 요 뒤에 주요 표현 외우시고 영작도 반드시 외워갖고 오시고 영작 실내 평상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어법 드린 거 있죠? 25, 26, 27강 어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습 겸 집에서 풀어갖고 오세요. 주말에 내시면서 질문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